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만큼 기온이 떨어져서 출근길 무척 추웠는데요. 서울은 영하 8.7도로 평년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았고요. 철원은 영하 14.9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강릉 7도, 대전 4도, 전주와 대구 5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종일 하늘도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